첫 번째 경기는 단독 자율주행 경기입니다. 이거는 이제 간단한 가장 단순한 형식의 게임인데 MIT 대학에서 공개한 소스 코드를 보고 약간 수정해서 여러분 참여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복도를 따라서 벽을 따라서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주행하는 그런 가장 그런 기초적인 형식의 자율주행입니다.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경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표적을 따라서 주행하는 경기죠. 이걸 보시면은 이 차는 지금 여기에 빨간색 고깔 있죠. 이 고깔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. 이건 역시도 이제 소스 코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보시고 이 차보다 성능이 더 좋은 차를 만드시면 됩니다. 게임의 원칙은 굉장히 단순하죠. 지금 같은 경우에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수업 내용은 이것과 관련된 수업은 교우 과정에서 이겁니다. 그러니까 B1 수업 있죠. Autonomous Single Car 통합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50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학습 시간은 기본적으로 500시간인데 아마 500시간보다 더 하셔야 될 겁니다. 유튜브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 질문과 답변은 MOC, Massive Open Online Curriculum이죠. 온라인 강의실에서 별도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을 도와드립니다. 그것이 단독 주행 게임입니다.